루나 테라 사태 이후 코인 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하면서 전 세계 수십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루나.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법 체계 안으로 포함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 기술은 단계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출범한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는 크게 네 가지 숙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뚜렷하지 않았던 디지털 자산을 규정해 이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고 금융 관련 이슈와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체계 등을 담은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 및 권리 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제화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강화와 함께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당정은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진흥까지 포함해 금융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자 피해로 얼룩졌던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겸입니다.